아주 참 좋습니다. 예. 가능하면 매주 안 빠지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바람이죠? 예. 전속으로. 예.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본문 봉독을 9장 28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요. 대표로 23절만 봉독했습니다. 23절이 역시 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만 우리가 다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계속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이런 원래의 것들이 그것을 모방한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겠죠?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피입니다. 제단에 피 뿌리는 거, 장막에 피 뿌리는 거, 제물의 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은 이런 것들, 피 뿌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모형에는 뭐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피 뿌리는 제사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형에는. 그런데 원형에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게 원형이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거다, 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게 뭐죠? 지상에 있는 모형에는 뭐가 필요했냐면은 염소의 피, 양의 피, 소의 피가 필요했지만 원래 하늘에 있던 그걸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원형에는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고 더 좋은 제물의 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참것이 있는데 그 참것의 그림자가 뭐였죠? 성소. 그러니까 성소가 뭐죠? 모형이자 그림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이게 8장의 연장선상입니다. 8장에서는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그 원형과 모형과 그림자를 9장 24절에서는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원형과 모형과 그림자를 이렇게 나눕니다. 원형은 지금 이게 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원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형은 하늘의 것들. 하늘의 것들, 복수입니다. 분명히 복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는데요. 그림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손으로 만든 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가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형은 뭐죠? 이제 읽어보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림자인 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서 누구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이런 원형에는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이렇게 가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모형은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까지의 우리는 모형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혹은 성전 아니면은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이 성경.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 모형이에요. 모형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 겁니까? 원형을 담은 모형입니다. 그럼 그림자는 무엇을 담고 있죠?
그림자는 모형을 담은 그림자예요. 모형을 담은 그림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순서가 맞다고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면 잘 찾아가는 거예요. 잘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붙잡아 버려요. 모형을 붙잡고 안 건너가면은 뭐가 되죠? 예수도 우상이 되고 성전도 우상이 되고 성경도 우상이 돼요. 건너가지 않고 머물러 버리면 이것 자체가 다 우상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는 게 요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이 그림자에서 머무는 거. 그림자가 모형을 담은 형태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에서 머물면 뭐가 되냐면 요게 종교가 돼 버려요. 요게 세상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모형이나 그림자만 잡고 있으면 어떠한 갈등이 생기냐면 9장 마지막 절에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드디어 모형, 그림자를 통하여서 모형을 통하여서 원형의 모습을 드러내신 분.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우리가 아까 교독문에 읽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몰라봤잖아요. 혹시 영 아니야? 이렇게 헷갈려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실체는 뭐였어요? 여기에 따르면 원형.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진짜야 가짜야 헷갈려 했을 때는 뭘 보고 그랬어요? 그의 모형만 보고 헷갈려하고 못 넘어간 거예요. 아까 교독문 내용이 그거였어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들, 그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 즉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죄를, 여기서 이제 죄 문제가 나와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어요. 뭘 드렸죠? 예. 그 모형에는 뭘, 모형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형으로 드렸던 것은, 모형 단계에서 드렸던 것은 제사 지낼 때 야, 짐승의 피였죠? 짐승의 피였죠? 그러면 그림자 단계에서 제사 드릴 때는 사람들은 뭘 갖다 바치죠? 예?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치죠. 온갖 재물. 온갖 재물을 다 바치죠. 그리고 온갖 그림자 단계에서 온갖 재물을 다 바쳐봐야 필요 없어. 언약은 피로 맺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피를 바칠 수가 없으니까 짐승의 피로 대신해.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원형을 담고 있거든? 이 원형? 그러면 이 원형이 뭐죠? 원형이 지금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죄와 그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단번에 드리신 이 피는 무엇을 왜 피를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성경 내내 나오는 이야기야. 왜 피를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피에는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담겨 있는 거죠.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생명 바치란 얘기야. 하나님은 생명만 받으시겠다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생명 받고 그걸로 끝나게? 그게 아니죠. 생명을 받아야 생명으로 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짜 생명 받고 진짜 생명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림자인 생명 받고 원형인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핵심 내용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림자의 생명 받고 모형의 생명을 받고 진짜 원형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담당하십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온갖 제물을 바치고 짐승의 피를 바치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를 바라는 자들,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지금 이 문맥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났어요? 상관없이 나타났어요? 상관없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죄와 상관없이 이미 구원 받은 상태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좀 복잡한 내용에 잘 이해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1단계에서 그림자는 모형을 품고 있어요. 2단계 그림자의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온갖 재물을 바치면서 무엇을 빌까요? 그림자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빌게 돼 있을까요? 그냥 딱 간단해. 여기서 이 종교의 단계라고 그랬죠. 요걸 종교의 단계, 요거는 기독교의 단계. 이때는 뭘 빌까요? 그냥 오직 복이야, 복. 종교를 우리는 샤머니즘쯤으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냥 온갖 축복, 온갖 축복, 온갖 재물을 바치면서 온갖 축복을 빌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의 단계에서 모형이 담겨 있는데 그 모형 안에는 뭐가 담겨 있길래 그 이런 축복을 간절히 빌까요? 모형 안에는 예, 예수 성경의 그림자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더듬더듬 소경처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요 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모형의 단계에서는 모형의 단계에서는 예수 성경을 분명하게 볼 수는 있어요. 배웠으니까 분명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빌까요? 이걸 빌죠. 죄사함과 구원을 빌겠죠. 그것을 위해서 뭐를 해요? 짐승의 피를 갖다 바치는 거죠. 요 단계에서는 짐승의 피를 갖다 바치는데,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원형에서는 하늘의 것들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원형에서는 죄와 구원을 놓고 빌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미 끝났어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해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끝까지 우리를 뭐가 괴롭혀요? 죄의 문제가 괴롭히고 끝까지 구원의 문제에 시달려요. 아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나요? 이 원형을 회복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원형을 회복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원형을 드디어 회복을 했어요. 회복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분 손들어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난 지금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이데올로기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건 이데올로기가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을 것이야가 아니라 구원 받았어. 받았다니까? 설명은 안 되지만 확실하게 받았어. 이건 믿음의 영역도 아니고 무슨 뭐 설명 논리 구조의 영역도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너 누구지? 나 정성필인데?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누구야? 정성필이야. 자연스럽게 자기 이름처럼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로 원형을 회복하셨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구원으로부터 완벽하십니까? 완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와서 이거 완벽이란 단어하고 이걸 찾아봤어요. 완벽이라는 거는 영어로 퍼펙트고 뭐 풀이라고도 쓰고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 완벽이라는 단어하고 성경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쓰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완벽은 하나님이 완벽하세요? 인간이 완벽하세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완벽은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원형 안에서만 존재해요. 원형 안에서만 완벽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완벽하신 분이 내가 완벽하니까 너희도 완벽해라 하면은 성립이 될까요? 세상 논리는 성립이 돼. 근데 성경의 개념 가지고 내가 완벽하니까 너희도 완벽해라 라고 말을 하면은 성립이 되냐고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기는 건널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의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창조주가, 완벽은 창조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완벽하라고 그랬다고 우리 피조물이 완벽해졌어, 그러고 봤더니 창조주가 되었더라, 이러면 돼.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돼요, 안 돼. 완벽은 오직 창조주만 완벽하세요. 인간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시도나 노력 자체가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도전장 내밀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지켜만 보시라고 이러고 싸움판을 벌리는 겁니다. 이 완벽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싸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버려요. 창조주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자리를 침탈하는 거라니까요. 전쟁 개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하라고 그래요. 번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어요. 주님은 완벽하지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고 뭘 요구하세요? 온전을 요구하세요. 이걸 서구 신학자들이 헷갈렸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이에요. 온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온전이라는 말은 영어로 whole, 전체 이런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그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냥 부족함이 없는이에요. 온전이라는 그 우리 말 뜻 자체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 충만하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완벽이라는 말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퍼펙트. 아유, 영어 말로 우리 말이 이 완전이라는 것을 잘 표현을 잘 못해 진짜. 완전. 완전해. 그런데 그 완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고요. 인간은 절대 이 완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실 때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요구하실 때 완전하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서구 신학은 이걸 헷갈렸어.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완전을 요구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완전 개념으로 죄를 보면은 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게 있죠. 죄책감 자유로울 수 있나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이 뭐를 가지고 쓰냐면은 이걸 완전과 죄의 개념이 완전과 온전히 있는데 서구는 완전의 개념으로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해버렸어요. 완전히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보혈로 씻어버린다고 그래. 염소의 피를 씻고 양의 피로 씻듯이 예수의 피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죄들이 완전히 사해졌다고 그랬죠? 완전히 사함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아, 찝찝하다니까. 찝찝하다니까 지금. 완전히, 아니 이론상으로는 완전이란 단어를 써서 완전히 사해졌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양심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은 완전하지가 않다니까요. 그치요? 뭔가 지금 결함이 있어요? 온전이란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해졌어요. 온전히. 이 말의 뉘앙스가 이게 똑같진 않아요. 완전과 온전은 똑같지가 않아요. 온전히 사해졌는데 그 온전하다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개념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되어 있어서 나는 완전하지가 않아. 나는 완전하지가 않지만 완전하신 그분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팀을 먹었다니까? 한 팀이 됐어. 이분이 때로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이분이 때로는 검사이시기도 해. 그러나 이분의 기능은 성경에 보면 변호사의 기능이 강하셔요. 변론을 해주셔.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할 수 있는 거는 그 완전하신 분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변론해주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어요. 늘 양심은 찝찝해. 그러나 이분께서 이 완전하신 그분께서 언제든지 변론을 해주세요. 뭐 가지고 변론을 해주세요? 원형, 이 원형, 원형을 회복하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뭐였죠? 피. 그런데 이 피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생명.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끝까지 변론해주세요. 찝찝해도 상관없어. 이 개념은 찝찝해도 상관없어. 양심이 계속 괴롭혀도 상관없어. 대신 뭐만 있으면 돼요? 내가 팀 먹었다. 우리다.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확 덮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온전해진 존재야. 그쵸? 해결됐죠? 서구 신학이 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선악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주구장창 결코 자유롭게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선악은 생명에 덮여야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해지는 존재지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개념이 자 서구 신학으로 거룩이라는 개념을 한번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명령문이잖아요. 거룩하라. 명령문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없애니까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죄들을 다 깨끗이 없애려고 그러죠. 없애면 없앨수록 죄는 어떻게 돼요? 아니 시커먼 종이에 시커먼 거 쓴다고 표시도 안 나. 깨끗하게 닦아낸 신종이에 시커먼 거 하나 쫙 끄니까 그 시커먼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 시커먼 도화지는 양심의 가책이 없어.
가책이 없다니까. 시커먼 데다 시커먼 거 써봐야 덧칠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하려고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 문제는 더 민감해지는 거 아세요? 그렇죠?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냐면은 제일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단계에 있냐면은 원형, 모형, 그림자 단계에서. 누가 제일 자유롭게 살아갈까요? 죄 이빨 저질러가면서도 난 죄 없어 이러고 사는 사람들. 원형, 모형, 그림자 중에 누굴까요? 그림자. 그림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사업할 때 속이고 거짓말하고 괜찮아 괜찮아 세상이 다 아는데 뭐 온갖 것을 합리화시켜요. 그림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모형 단계로 올라간 사람들은 야 성경에는 이런 걸 하라고 그랬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어. 이런 것에 비추어 봐가지고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요때 비로소 나뉘어요. 요때 뭐가 생겨요? 이때 비로소 양심이라는 게 살아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양심이라는 게 살아나요. 그런데 이 양심은 끝까지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놈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양심수를 양심수가 되게 만들어요. 양심수. 아니 뭐 양심수는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간 걸 양심수라고 하는데 양심을 지키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양심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는 스스로가 양심수야. 다른 사람들은 나더러 죄가 없다고 그러지만 진짜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마다 괴로워해요. 그래서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면 결단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인간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거룩해지려고 제일 먼저 서구신학 뭐부터 가르쳐요? 성화하라, 성결하라. 이게 곧 거룩을 이루는 거다. 성화와 성결을 가르쳐요. 그러면 성화와 성결이 성결을 통해 가지고 완전해질 것이다. 뭘 가르쳐줘요? 완전을 가르쳐줘요. 완전해지나? 저는 이미 30년 전에 성령 세례 받아서 죄사함을 다 받았다라고 믿었어요. 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아, 참 결코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거룩한 인간인가라고 되돌아보면 결코 거룩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성화에도 훨씬 못 미치고 성결에도 훨씬 못 미쳐. 거룩한 인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온전해진 자격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온전해진 자격. 어제도 제가 우리 몇몇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식사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우리 결혼 지금 이제 4년 차 아닙니까? 4년 차. 그럼 4년 차, 5년 차가 되기 전까지 겪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섭섭하다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죠. 아니,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그 제 속에 있는 모든 결함이 다 토해져 나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여기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다면 설교 못해야 돼요. 양심이라는 게 살아있다면은 그냥 다 때려치고 초야에 묻혀서 죄 안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 양심 하나 지키느라고 모든 인간관계 끊고 그냥 수도승처럼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양심은 끝까지 저를 괴롭혀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간다고
양심이 안 괴롭히는 줄 아세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두 달 동안 산속에서 사람도 없는 그 백두대간을 걸었다라는 거. 사람 많이 못 만날 때는 그 깊은 산속이 걸을 때는 일주일 동안 사람을 못 만나요. 어떨 때는 열흘도 못 만나요. 한겨울에 걸었을 때는 아예 그냥 보름 동안은 사람을 못 만나요. 나 혼자 그 산속에 있을 때 나 혼자 죄를 안 짓는 줄 알죠? 그때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뼛속 깊숙이 감춰져 있던 숨기고 싶은 사슬들이 다 드러나요.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때마다 죽고 싶은데 양심은 항상 뭐를 요구하는 줄 아세요? 양심은 죽음을 요구해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양심이 요구하는 게 뭐죠? 양심이 지나친 사람들은 반드시 요구하는 게 피를 요구합니다.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 생명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뭐를 요구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 피와 목숨을 요구해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양심 때문에 죽은 사람은 부활합니까? 없죠. 왜냐면 이거는 원형을 회복한 게 아니고 원형을 충내낸 짝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피를 바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니까? 왜냐면 여기는 양심은 뭐로 가냐면 양심은 완전으로 가요. 완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세요? 온전. 가는 길이 완전이다. 한 끗 차이인데 지금 이게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인데 길이 완벽하게 다르다니까요. 지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가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절구절마다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몇 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성경을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읽으면 아 이런 얘기구나 이거구나 라고 놀라실 거예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거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완전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완전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온전히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온전히 성화, 성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 혼자는 절대 안 된다니까?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물.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피조물인 나. 피조물인 나를 누가 덮고 계세요? 네, 창조주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나를 확 덮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온전하다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주님이 완전하다고 말씀하시면 주님 자신도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셈이 돼요. 피조물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죠. 피조물에는 반드시 결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26절 보시겠어요?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드디어 이제 창조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그렇죠?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 우리는 뭐를 찾아야 돼요? 완전과 온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제 이 2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미세한 개념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함정이 안 빠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창조, 자, 창조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할까요? 모든 피조물은 왜 불완전할까요? 예? 예? 예. 이분의 모형이자
그림자이니까.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 9장 전체가 8장 9장 전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이자 그림자이니까. 그러면 이 모형과 그림자가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분을 흉내를 내게 돼 있어요. 아니 흉내를 내게 돼 있다니까. 당연히 내 자식은 나를 흉내내게 돼 있어요. 멍멍이 자식은 멍멍이 아빠 엄마를 반드시 흉내내야 그렇게 생존을 할 수 있어요. 사자가 엄마 아빠를 흉내내지 않고 사자 새끼가 양 새끼를 흉내내, 사슴 새끼를 흉내내, 걔는 몇 달 후에 죽었더라. 영양실조로. 어떻게 풀만 뜯어먹고 살아요 사자가. 사자는 고기를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반드시 이 원형을 모형과 그림자는 반드시 이 원형을 흉내를 내게 돼 있어요. 흉내. 근데 흉내를 내는데 목표 지향점이 완전으로 가거나 온전으로 가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이제까지의 신학은 전부 다 완전으로 가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완전하지 않은데 왜 완전한 것을 요구하냐고. 바리새인들한테 왜 그릇에 밥값만 닦냐고. 밥값만 완전하게 닦고 있었어. 내부는 닦을 능력이 안 돼. 내부도 완전하게 닦고 바깥도 완전하게 닦으면 주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릇에 밥값만 닦고. 왜냐하면 내부를 닦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나 제사장들은 뭐를 요구했어요? 완전한 걸 요구했다니까요. 완전하게 하라고, 완전하게 율법 지키라고, 완전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완전하게 교회생활 하라고. 이제까지 종교는 뭐를 요구했어요? 이제까지 종교와 이제까지 유대교와 지금까지 존재했던 기독교는 뭐를 요구했습니까? 완전이라는 틀거리에 넣어놓고 인간을 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자체가 배교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흉내낸다고 내가 아빠가 될 수가 있나요? 흉내낸다고 내가 엄마가 될 수 있나요? 안 된다니까. 언제 돼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아빠 되고 엄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어느 순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나를 흉내내고 있어. 그런데 흉내내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야, 참 잘한다, 좋다, 야, 넌 나처럼만 살으면, 야, 성공하겠다, 야,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냐고. 한편으로는 기특하지만 한편으로는 닮지 말아야 될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서는 안 돼. 이렇게 정정해 주잖아요. 그런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잖아. 자기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모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모델을 누구로 가르쳐줘요? 모형으로 가르쳐준다니까. 비극은 여기서 시작돼. 그래서 이제까지 기독교 서적, 신앙 서적 판매 순위 1, 2등급을 다투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의 제목들을 쭉 열거해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처럼 살아라, 전부 다 그런 책들이에요. 맞죠? 본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해지라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미 결함이 돼 있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것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것은 완전에 대한 욕구를 버리고 뭐로 가야 돼요? 온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온전이란 개념은, 완전이란 개념은 나 중심으로 해서 나가 회복하는 거야. 나가 누구를 회복해요? 나를 회복하는 거야. 이게 완전 개념이에요. 나가 나를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 나를 회복했더니, 나가 나를 회복하고 나서 봤더니 나가 나를 회복했어요. 그럼 뭐가 돼 있어요? 이 길은 딱 반해. 하나님 돼 있는 거. 이 길은 그냥 하나님 돼 있는 거래. 이래서 모든 종교는 뭐예요? 영지주의. 힌두교도 영지주의. 힌두교도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불교도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모든 종교의 핵심은 키워드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을 키워드로 삼고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안 된다니까. 이미 불완전을 심어줬기 때문에 창조주가 창조하실 때는 뭔가가 결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결핍. 그 결핍이 가장 큰 결핍이 뭐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온갖 것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뭐 사랑에 대한 결핍부터 시작해서 부모 가난에 대한 결핍, 뭐 학력 컴플렉스에 대한 결핍, 무지무지 많은 결핍이 있죠. 그 모든 결핍 통치고 최고의 결핍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 벌고 자기가 목표한 대로 다 살아. 그럼 결핍이 없을 것 같지? 결핍이 있다니까. 그 너머에 대한 결핍이, 모든 피조물에는 너머에 대한 결핍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안 있으면 사이코패스야. 결핍 없으니까 고통도 그 사람들이 잘 못 느끼잖아요. 감정이입 못 하잖아요. 상대방을 잘 못 느끼잖아. 상대방의 고통을 못 느끼잖아. 자기 고통도 못 느끼고 상대방 고통도 못 느끼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피조물이라면 반드시 결핍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그 불완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결핍을 끝까지 채워넣으려고 해요. 결핍을 어떻게 해요? 결핍을 제거하려고 그래. 결핍을 다 제거해내면 뭐가 돼요? 온전한, 완전한 나가 돼. 그 완전한 나는 나의 꼴 하나님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딴 식으로 가르치는 게 수없이 많아요. 어디 갔더니 뭐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한다더라. 뭐 기가 막히게 뭐 성경을 잘 가르친다더라. 가서 보면 전부 뭐 가르쳐요?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지,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건 방향이 잘못됐죠. 어디로 가야 돼요? 온전한 데로 가야 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주 세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로 가야 되냐면 온전함으로 가야 됩니다. 온전함은 결핍을 다 끊고 온전해지는 겁니까? 결핍 그대로 그냥 온전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결핍인 나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사랑의 예수님이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결핍이 불완전한 것을 서구신학은 이걸 제거하는 걸로 했지만, 불완전한 것을 뭐예요? 이 결핍을 채워넣어버려요.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다 채워버려요. 당신의 사랑으로 다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졌어. 그래서 누가 와서 참소를 해. 이게 지금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소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더러운 옷 입었다고 참소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죄를 묻지를 않으세요. 참소하는 말을 안 듣고 옷 뺏기고 새 옷 입혀. 싹 갈아입혀버려요. 이 모든 부족함을 뭐로 채워버렸어요? 당신의 옷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당신의 옷으로 덮었다니까요. 이 불완전은 뭐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결합이 돼서 우리 자신이 온전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온전으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됐다라는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그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여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됐는데 우리는 뭐가 돼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이 된 존재밖에 안 돼요.
확실히 차이 나죠? 우리는 그냥 피조물의 자리 그대로 있어. 그렇지만 피조물의 자리 그대로 있지만 누가 덮어버리셨어요? 아버지가 덮어서 아들이야? 이러면 누가 따져? 따질 존재가 없다니까? 창조주가 아들이야 그랬는데 누가 따져? 피조물이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없어. 피조물이 아무리 따져봐야 창조주가 아들이야? 온전하다니까? 그 온전하면 죄가 없다니까? 이렇게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은 이 피조 세계에서는 묻고 따지고 괴롭힐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묻고 따지고 괴롭히는 그 자들이 전부 누구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폐역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26절.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창조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이 불완전한 이 피조물 세계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가 오셨죠? 그럼 예수의 정체는 뭐죠? 자, 요걸 다시. 이제 창조의 원형, 이게 바로 창조의 원형입니다. 창조의 원형인데, 자, 창조주 하나님. 이분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아버지예요. 완전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해서 나 이꼴 하나님이 되는 이 길로 나가는 거고요. 이걸 자신이라고 그러죠. 제가 수시로 쓰는 자신. 아, 난 자신감이 충만하다니까.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스스로 신이 된 존재예요.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이 길로 나가요. 동양에도 이 개념, 우리말 개념에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사람은 온전해져요. 온전의 길로 나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나를 누가 덮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덮고 성령 하나님이 덮고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덮고 계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야 우리. 그쵸? 여기는 나 자신이 아니야.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은 없지만 그러나 누구 때문에 가요? 팀먹은 그 하나님 때문에 가요. 그냥. 그렇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쪽 시스템에서 예수는 지금 완전과 온전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완전과 온전을 살아가는 그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원형이고 원형을 회복하신 분이세요. 예수는 하나님 당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이분은 지금 우리랑 똑같은 모형으로 오신 거예요. 모형. 그렇죠? 모형으로 오셨어요. 결함이 없으셔. 이분은 완제품으로 보내주셔야지 사람들이 믿으니까 완제품으로 보내주셨어요. 완제품으로 보내주신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분은 지금 둘 다를 살아가. 완전 온전을 살아가요. 이분은 온전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분을 뭐로 판단을 하세요? 예수를 완전한 걸로 판단해요. 그러면 이 완전이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도 완전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판단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판단하지. 자, 심히 대등하면 하나님과 여기서는 결론이 어떻게 가 있어요? 나이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심히 대등하면 판단 안 되니까. 심히 대등하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으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똑같이 잘 들여다봐. 판단한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은혜에 그 감격에 그 사랑에 그냥 눈물로 가는 길이에요. 너무 감사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요 길로 가기 때문에 누구까지 판단을 해요?
하나님까지 판단하다 보니 누구까지 판단해버렸어요? 예수, 예수. 예수까지 판단해서 예수는 어떤 놈이 됐어요? 죽일 놈이 된 거지.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아니면 하나가 됐다. 뭐 그냥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뭐 이렇게 무슨 한몸 됐다. 베레벨 표현 다 써요. 그렇게 표현을 쓸 때 뭐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쓸까요? 선악을 다 제거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악이 제거되면은 정죄와 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악이 없는 곳에는 정죄와 판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정죄하지도 않고 판단 당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무지하게 해. 이들 공동체의 특징이 정죄 판단이 난무합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앞에서는 어머나 하나 되신 분이세요. 어머나 진리와 하나 되신 분이시네. 말씀이 당신 안에 있으니까 당신이 진리고 당신이 하나 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시네. 이러면서 뒤돌아서서는 뭐 가지고 싸워요? 교리 가지고 싸워. 성경 지식 가지고 싸워요. 지식을 많이 하는 놈이 조금 하는 놈 주업해. 이게 이들 모습이에요. 이게 판단 정죄가 난무하면서도 겉으로는 또 안 그런 척해. 결국에는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요.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무서운 바리새인이에요. 머리만 가분수처럼 커 있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배운 거야. 아,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누가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덮여서 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마다 뭐로 보게 돼요? 그도 나와 똑같은 부족한 인간이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죠. 뭐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는 없지.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의 자리나 티격태격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고 온전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까? 아, 우리 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와서 개입해서 덮어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말로 설명 아직은 안 돼요. 저도 언젠가는 이걸 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할게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살아있게 되면은 아마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락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온전한 길은 있잖아요. 뭐를 인정하냐면 온전으로 가는 길은 그 정반합을 인정해요. 여기 정반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까지 인류가 나온 인류의 최고의 철학은 해결 철학입니다. 무엇 때문에? 해결의 그 철학 방법론 때문에. 해결, 지구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철학은 딱 둘이에요. 해결 좌파 아니면 해결 우파야. 지구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철학은 해결 좌파이거나 아니면 해결 우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왜 해결의 철학이 이렇게 이 지구상의 철학을 다 장악해버렸냐? 방법론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정이 있으면 여기에 반대해서 허점이 나와. 정의는 반드시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허점이 나와. 이것을 허점을 비판을 해요. 비판을 했더니 합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합이 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뭔가 결점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 결점이 나온 것을 또 잘 합쳤어. 합이 나와. 그랬더니 또 반이 나와. 이게 합이라는 게 정이에요. 이걸 또 합쳤더니 또 뭐가 돼요? 합이 나와. 근데 이것을 또 했더니 반이 나와. 이렇게 해서 끝까지 무한히 올라갈 줄 알죠. 무한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 무한히 올라가는 정반합 무한히 이렇게 정반합 무한히 올라가는데 그 위에 누가 있었더라? 가이스트, 절대정신이 있었다. 독일어로 가이스트. 기독교 용어로 치면은 신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해결의 철학이. 이것을 좌파는 붙잡고, 이거 봐. 이게 안에 무슨 신이 있어? 신 없지?
이, 요 안에서는 신이 없어요. 지금 올라갈 신이 있는 거지. 그렇죠? 완전해지. 그럼 요 끝까지 올라가면 인간은 뭐가 돼요? 너희가 신이 되리라. 그래서 헤겔 좌파에서, 헤겔 좌파 중에 심리학자 에리 프롬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심리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너희도 신이 되리라,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이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성 구약 성경 내내 그걸 읽어보면 신학책 같아.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그 모든 성경을 인용해서 보라고, 신처럼 된다고. 이게 서구 신학이에요. 그런데 이 서구 신학의 우리라는 개념에는 이 정반합의 과정이 언제까지 갈까요? 정반합의 과정이 언제까지 가죠? 이게 영원. 아니,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느 순간 다 알아버리면은 그때부터 그 존재는 필요할까요? 피조물, 나란 존재가 필요할까? 없죠? 없는 거예요. 사라진다니까요? 이 개념을 잘 설정해 보시라고. 그런데 요 단계, 완전으로 가는 이 단계에서는 영원히 이 과정을 반복하기를 원할까요? 끝내기를 원할까요? 완전이라는 것은 이 관계, 영원히 정반합으로 가면 안 돼. 정반합에, 정반합에서, 야, 여기서 끝내자.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영원으로 안 가요. 그러면 구원은 뭐죠? 구원의 개념. 구원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구원의 개념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영원이지, 이렇게 가면 영원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굉장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철학책이 몇 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지루하고 따분하죠. 히브리서는 지금 이 굉장한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인류의 철학을 다 담아낸 그 전도서의 코헬렛대 같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밴드에 글을 올렸어요.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글 내용이 이거죠. 복음이 뭐냐 물으면 간단해요. 복음 뭐죠?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면 간단해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 복음은 나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나라는 존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에요. 이미 충분해. 여러분 각자는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존재예요. 뭘 더 노력할 필요도 없어. 사랑받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첫째는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둘째는 사랑받기 위해서 첫째를 뒤에서 뒷담화 깐다니까? 우리 애들을 키워도 알잖아요. 내가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한테 순종만 하고 살았어. 동생들을 잘 이렇게 하고, 둘째는 달라. 둘째는 맛있는 거 있으면 쟤는 숨겨. 몰래 혼자 이렇게 꺼내 먹어. 걔는 자기만 알아. 부모 사랑을 그 큰애가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사랑 안 해준다고 생각, 스스로가 자기가 사랑을 챙겨버려요. 다르다니까.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자, 우리는 사랑받기에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충분한 존재예요. 그런데 종교는 뭐라고 가르쳐줘요? 모형. 이 모형들은, 모형과 그림자는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그림자는 뭐라고 가르쳐줘요? 노력하라고. 무슨 노력? 드리고 바치고 섬기라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은 그때 비로소 감동받은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줄 거라고. 그럼 모형은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으라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완전해지라고. 완전해지면 비로소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원형은 어떻게 가르쳐요? 원형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사랑하시기에
이미 충분하신 분이에요. 사랑받기에 이미 충분한 존재가 바로 나예요. 나. 사람이란 존재야. 사람이란 존재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이미 충분한 존재. 뭐 더 이상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충분하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누려. 왜? 모형과 그림자의 속임수 때문에. 원형이 있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원형, 모형, 그림자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이 사이에 왜곡이 있으면은 절대 원형의 사랑을 몰라요. 왜곡 없이 올라간다면 가능해. 근데 왜곡 없이 올라가는 과정을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서 9장은 뭐라고 얘기해? 피피. 죽음이야. 그림자 때 가졌던 그 모든 나를 존재케 했던 의식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데올로기가 죽어야 돼. 모형 때 가졌던 그때 배워먹었던 그 모든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가치관이 죽어야 돼. 그래야 올라가요. 그래야 원형을 만날 수 있다. 안 죽으면 못 만나.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정상이에요. 이건 원형이 모형에 투사됐고 모형이 그림자에 모형 안에 담긴 원형이 그림자에 투사됐기 때문에 요거는 다 원형이 담겨 있어요. 원형을 찾아가는 그 길에 왜곡, 그 왜곡을 막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피의 제사라는 게 목숨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숨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앞에 6조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 나온다니까? 상황과 조건에 몰린 사람들은 나와요. 상황과 조건에 몰린 사람들은 아니 장기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집에는 돈을 보내야 되고 자기는 이제 몸을 다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돈을 벌 수 없고 저기는 쫓겨 막 그 비자 만료는 돼가지고 쫓겨 다녀요. 그때 누군가가 제안을 해. 야 내가 10억 줄 테니까 너 간하고 심장 좀 띄워줘. 눈하고 다 그거 좋은 일이잖아. 여러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 10억 주고 10억 줄 테니까 그 10억은 네가 살아있을 때 가족들에게 다 송금해. 그리고 나서 다 송금하고 확인한 거 확인하고 그리고 너는 수술대에 올라가면 돼. 할 수 있지? 많이들 가요. 알게 모르게. 10억에도 목숨을 팔아요. 동남아 필리핀에 가면은 100만 원에도 사람 살리고 죽이고 다 해줘요. 100만 원이 뭐야? 500달러에도 해줘요. 6조? 너무 작나? 난 감이 안 잡히는데. 6조면은 하루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고 가요. 이거 하루에 1억씩 돈을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쓰고 가는 돈이에요. 예? 감이 안 잡히죠? 너무 크니까. 예. 우리는 모든 가치를 뭐로 바꿔버렸어요? 나의 생명을 뭐로 바꿨어요? 예, 물질이나 자기가 믿는 신념. 제가 제일 많이 요새 시달리는 그 반론의 댓글. 목사님 왜 설교할 때마다 정치 얘기를 하세요? 아휴. 내가 설교할 때마다 정치 얘기를 했대. 참 그분들은 뭐에 지금 뭐가 안 죽은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정치 얘기를 하든 정치 얘기를 안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원형을 그 안에서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덮고 그것을 그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벗겨내는 이데올로기들 중에 그것을 그거 얘기했대. 그것만 붙잡아. 자기 가치관과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유튜브 설교 듣는 독자들이 몇천 명 떨어져 나갔어요. 어휴,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보수적인지를 지난 10월,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아주 그냥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온팡 경험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야, 역시 피로밖에 못 넘어가는 길이구나. 자기가 붙잡은 그 가치관이 자기의 목숨이구나. 자기가 붙잡은 어떤 외형적인 조건들이, 축복의 조건들이 자기의 목숨이구나.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뭐냐? 간단해요. 나는,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이미 충분한 존재다.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 종교인들, 그림자, 모형들은 어떻게 바꿔요? 부족하잖아.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갈고 닦고 노력하고 율법 지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그것도 못하면 갖다 바쳐. 아유, 저도 요새 그런 설교 좀 하고 싶어요. 땅 가지신 분들, 서울시에서, 이 수도권에서 한 평이라도 줘, 한 평이라도. 좀, 교회 좀 옮기고 싶어요. 지금, 아니,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두 달 동안 그거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야, 참, 돈 없이 그거 알아보러 다니니까, 이야, 이 수많은 집들을 볼 때마다, 이야, 우리 프로슈크마의 땅은 도대체 지구상에 저 많은 땅 중에 한 평도 없다라는 게, 때로는 자괴감이 들어. 때로는 그 수많은 건물들을 볼 때마다, 야, 우리 예배드릴 앞으로 이제 몇 달 후면은 이 주인이 벌써 날라왔어요. 여기 뭐 나가라고, 5월 달에 나가라고. 그런데 야, 그 우리 예배드릴 장소가 그 수많은 건물들, 빌딩들 속에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 하나 없다라는 게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완전을 추구하는 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말 안 하고 완전히 완벽하게 일처리한 후에 광고만 하면 돼.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인간이었네. 온전이라는 것 안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도와주세요. 땅 없으면은 헌금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건축 헌금이라도 좀 보내주시라고요.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완전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물질을 다 빼고 설교하면은 완전해주는 줄 알았어. 완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 두루두루 섞여야 되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것 안에는 나의 더러운 것도 섞이고 하나님의 깨끗한 것도 섞이지만 그러나 깨끗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라는 더러운 것을 품고도 당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클린, 퓨어, 순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해지면은 내가 완벽해지면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때부터 생길 거야. 착각.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히브리서 6장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의 내용에 이게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5절. 아니, 9장 25절. 죄송합니다.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해지려고. 피 뿌리는 순간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또 피를 뿌려야 될 상황이 나와. 자주 들어가야 돼. 근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자, 주님은 이렇게 해요. 자, 27절,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예요.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을 무엇으로만 생각했었어요? 육신의 목숨으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목숨은, 우리 육신의 목숨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이 육안에 담겨 있는 거. 이게 몸뚱이에요? 몸뚱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육신만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어야 돼? 내가 붙잡고 있는 돈이라는 가치관, 물질이라는 가치관, 이데올로기라는 가치관, 모든 가치관이 죽어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죽어야 비로소 목숨으로 넘어가는데 몇 번 죽으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같으면 완전을 위해서, 완벽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은 갈 때마다 피를 뿌려야 돼. 갈 때마다 생명 바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 한 번. 단 한 번. 단 한 번에 뭐를 바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랑받지? 그거 꺾으란 얘기야. 아니,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지? 그거 내려놓으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확 끌어안아 버리셔요. 얼마나 힘이 센지 확 끌어안으면은 못 빠져나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못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분은 영과 육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모든 종교가 얘기해. 영이 이겨. 그분은 영이셔요. 나는 육이야. 영이 육을 확 끌어안아 버렸어요. 육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겨요? 절대 안 되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영과 나와의 싸움이에요. 영이 이기셔야지. 근데 누가 꼭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육의 방식이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육의 방식대로 해야 편하거든. 완전해지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거든. 그래야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거든. 근데 이렇게 확 뒤집어 쌓이면은 결과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인다니까. 그 모든 결과물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것.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 결과물이 아니라서 그것이 결과물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배워먹는 모든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니까. 모형과 그림자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단 한 번 딱 죽으면 돼요. 그 죽는 그 자리에서 나는 뭐라고 외치면 돼요? 사랑받을 수 없지만 이제는 사랑받기에 필요 충분한 조건을 갖췄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필요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이미 더 이상의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시는데 그래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셨느니라. 지금 뭐에 뿌렸어요? 모형에 다 뿌렸어요. 그 피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야, 저 피는 내 피네. 내 목숨이네. 그 모형을 이제는 모형이 그 목숨으로 다 덮였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네.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그 형식을 그대로 떠. 피를 뿌렸으니까 우리도 피 뿌려 다니자. 야, 맨날 와서 피 뿌리자. 1년에 한 번씩 유월절마다 피 뿌리자. 요 형식을 배워버려요. 그래서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메시지를 받지 않고 뭐만 받았어요? 형식만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런 원형은 어떻게 돼요?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에 대한 모형은 어떻게 자꾸 피 뿌리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배웠어. 원형. 아, 피 뿌리는 것은 원형을 회복해서 온전하게 되는 길이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걸 가르쳐 주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단 한 번 피 뿌리는 걸로 끝. 이게 9장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믿으시죠? 네. 느껴지시죠? 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체험이 되시죠? 그러면 섬김을 받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말이 어눌하고 제가 표현이 둔해서 제대로 잘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설명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바로 제 속에 있는 완전해지려고 하는 완벽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저를 또 질책하고 자책을 하게 만듭니다. 주님, 얼마나 이 매 순간 이 완벽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이런 것조차도 주께서 덮어주셔서 괜찮아. 네가 설교 잘 못해도 돼. 나머진 아버지가 다 하잖아. 이런 음성을 듣는 저는 참으로 행복한 설교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완전이라는 함정에 넘어져서 스스로를 불행하다, 아프다, 괴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으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넌 피조물이야. 너는 완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이 너를 덮어서 너를 온전케 만들었으니 걱정하지 마. 주님 고맙습니다. 이 사랑을 이 부활절날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